경찬 씨, 감 따러 갑시다. 예? 감이요? 그래, 농촌 일손 돕기 가야지.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큰일이야, 지금. 아, 일도 많은데 무슨 농촌 일손 돕기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가서 도우자. 아, 그래도 우리가 또 왜? 그래도 공무원이 안 가면 누가 갈 거고, 가야지. 아. 주사님, 오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명석이 감 따러 가. 아, 신난다. 아, 경찬 씨,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꼭다리가 이 감을 다섯 개에서 포양지에 예면은 툭 튀어놓으면은 밑에 걸 누지를 뿌리죠. 예. 아, 예.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한 번 더 연결을 해고 네. 수염 있지. 예. 네. 네. 수염 이것도 깎아줘야 돼. 손으로 상처 나니까. 그리고 엮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느낌 안 됩니다. 밑에 이게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밑으로 가지에다 걸어놓고 작은 거니까 여성분들은 또 경찰 배제선급 때문에 아 어쩐지 이게 줄이 짧아가지고 방이 좀 큰 거 아니지 있어요 네, 좁은 거 아니지 있어가지고 네네 호 상남자 어 경찬 씨 예예 어울린다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신난다 아,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공보관 전원 일기 화이팅! 네. 아 예? 이렇게 앞으로 아 예예 예.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리듬감을 가지고 따고 싶습니다. 호, 딱, 또, 스. 오. 이런 식으로. 아우, 실패했네, 이거. 그치, 이거 오늘 못 따면은 집에 못 간대. 아유, 한번 하면 잘합니다. 제가 별명이 소남자 아닙니까? 소남자. 맞아요, 우리 경찰. 진짜 힘 좋습니다. 아유, 진짜 힘 좋네. 아유, 뽀미 뭐, 씩씩하게 좋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아유, 오늘 안심 된다, 야. 네네. 두 분 나왔어요. 잘 나옵니까? 네. 네. 모델 같으십니다. 네, 그래. 이 하루 일당 얼마 받습니까? 이거는? 일당 안 줍니까? 일당 없습니다. 없어요. 공무원은 일당이 없습니다. 어디서?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새참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단감을 따러 왔는데요.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의 명칭은? 저요! 진주드림! 예! 맞습니다. 일단 먹어. 다음 문제 재원차만 드십시오. 아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 네. 오, 네. 어려운데 이거나? 말장난인데 이거? 아닙니다. 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아, 저 작년에 그 농업인 수당을 들었습니다. 네. 오. 그리고 지금 저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네. 진성 농산물 1위 수출 도시를 지금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 요 단감. 네. 이거 수출을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오. 네. 과장님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 따기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제 업인 것 같아요. 오늘 농하러 오신 거 소감 어떠세요? 아 힘들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즐겁고 보람되네요. 과장님 10분 뒤에 마무리인데 예. 뭐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아 너무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땀도 흘리고 야외에서 음식도 먹고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감나무 입고 아유 오늘 힘든데
그 농촌 일선도시 때 이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가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오늘 참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가시는 길에 그 때리감 좀 담아 가셔서 좀 식사 후에 드시도록 그리하세요. 예. 예! 많이 남을게요. 예, 예. 이 바꾸백은 저희 공부간식에서 만든 바꾸백인데요. 예. 진주시 하모가 그려져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방바구니. 예. 예. 많이 남아집니다. 반차네. 반차가 되겠나. 주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농사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네. 한 요 시간 정도까지만 일하는 게 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포커스. 올 때는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아, 가식적인 가십지, 같은데? 막 멘트가? 아니, 사장님께서 좀 유손 없는데 도와주신 거 되게 감사하다 하니까. 아닌데. 좋다고 좋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더 좋습니다. 네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왔지만. 네네.